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루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루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예,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추격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위기들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라반이 추격한 이후로 화해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로 서로 헤어져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면 야곱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다가오셨기 때문에 또 이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3절에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여기서 그냥 이 한 구절만 딱 봐도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가 딱 보이죠. 다 내 거래요.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거를 야곱이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양떼도 미리 야곱과 약속한 대로 합법적으로 야곱의 소유가 된 거고 그리고 이 자녀들도 아내라서 이제 결혼을 하고서 준 건데 아직까지도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죠. 여러분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은 집요하게도 내 것이라는 이 프레임에 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예, 이것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 후에 이제 약속을 맺게 되는 장면이 44절에 나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증거를 삼자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것에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불안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증거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라반의 어떤 역설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늘 이제 불평하고 만족이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사람에게서 계속 취하려고 하지 베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베풀고자 하고 또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후에 이제 구절들을 계속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라반은 여기서 매듭을 짓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속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헤어지는 마당에 또 무슨 약속이 필요한가? 같이 지냈을 때도 약속을 계속 바꾼 사람인데 무슨 약속을 또 하자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겠죠. 사실은 뭐 계약서나 공증을 쓴다고 사기를 안 당합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약속과 증거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라반을 계속 살펴보면요. 어찌 보면은 늘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하고 가엾은 인생이죠. 자신의 약속을 깨고 또 자신이 그 약속을 자주 속인 게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 자신이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결국 스스로가 우리가 삶의 중압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감과 죄책감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삼촌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또 어찌 보면 야곱도 어떻게 헤어져야 되나 그 고민을 했을 텐데 뭐 야곱에게 나쁠 게 없죠. 이걸 세워놓고 서로 뭐 이렇게 지키자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45절부터 49절까지 보시면은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는 게 두 번이 나오죠. 첫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돌기둥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사람과의 약속을 위한 기둥이죠. 자,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이 사람과 맺는 그 기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둥이 없이 뭐 어떤 기둥을 세운다고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의 이 기둥을 명확히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두 번째 이제 돌 기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런 일들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또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거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 이것이 사실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먼저 약속한 그 하나님과의 돌기둥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기둥도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것들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을 추격해온 라반이 야곱에게 속한 모든 소유에 대해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이 주인 행세를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이시기에 내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집착하는 내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 기둥이 세워져야 그 다음 사람과의 기둥이 의미가 있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 바라보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